8월 16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금을 굴리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3F 보고서라고 하더군요. 그게 이제 어제 공개가 돼서 오늘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자 대가들 워렌 버핏, 빌 에크먼, 드로켄 밀러, 스탠리 뭐 이런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.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미국 투자하실 때 뭔가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들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워렌 버핏입니다. 신규 매수한 종목은 울타 뷰티, 헤이코. 추가 매수한 종목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, 그다음에 보험사 처부,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 미디어 업체죠. 시리우스 MX 홀딩스 이런 데를 추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매도한 거 애플 이미 잘 알려져 있죠.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. 캐피탈 원 파이낸셜, 그다음에 쉐브론, 파라마운트 글로벌, 스노우플레이크 이제 클라우드 회사입니다. 이런 데들을 추가 매도를 했습니다. 울타 뷰티는 미국판 올리브영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. 그 화장품 업체들 이렇게 약간 유통을 대행해주는 그런 편집샵 같은 이제 그런 데가 되고 뭐 비단 그렇게 화장품 파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된 미용기기님 등등등 이런 것까지 좀 더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화장품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한테도 뭐 좀가 수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뭐 좀 더 관심이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. 헤이코는 살펴보니까 항공기 부품 제조회사입니다. 여기도 좀 지분을 2억 4천만 달러치를 추가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버크스웨어의 2분기 포트폴리오에서 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 표 보겠습니다. 현금 비중을 대폭 늘렸다라는 겁니다. 자, 보시죠. 2분기에 주식을 772억 달러치나 팔았습니다. 반면에 산 금액은 116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현저하게 주식을 많이 팔고 산 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이 이제 16억 달러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앞서 말씀드린 울타 뷰티나 헤이코 정도, 그다음에 추가 매수한 몇 가지 종목들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. 그래서 현금 보유액이 이제 2,769억 달러, 우리 돈 근 377조 원에 달하게 됐다. 이렇게 현금 보유를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은 1년 미만 미국 국채를 322조 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년 미만이라는 건 황금성이 되게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은 종목만 있다면 다 뭐 매도를 해서 채권을 팔아서 이제 주식으로 이제 늘 수 있겠다. 이런 준비를 버크셔에서의 워렌 버핏은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워렌 버핏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탠리 드래큰밀러의 2분기 포트폴리오도 보면 이렇게 표가 쭉 나와 있는데요. 좀 종합을 좀 해보면은 추가 매수 3개, 신규 매수 19개, 그다음에 보유 물량을 갖고 있던 걸 다 팔아버린 전량 매도 종목이 28개 종목이라 됩니다. 좀 종목도 많고 그다음에 이동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게 좀 크게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이 코히어런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레이저 광학 기업이라고요. 2억 6천만 달러치를 샀고요.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킨더 모건이라는 유틸리티 회사입니다. 천연가스 관련된 회사입니다. 천연가스 인프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신규로 2억 9천만 달러, 2.98% 신규로 지분을 좀 매입을 하는 약 한 1억 3천만 달러치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. 반면에 엔비디아는 154만 주를 매도를 해서 이제는 포트에서 비중이 3% 중반에서 0.9%, 1% 미만으로 좀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대부분 많이 팔았습니다. 그리고 드로켄밀러 역시 2분기에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주식 대 현금의 비중이 7:3 정도까지 현금 비중을 30%까지 비중을 늘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. 빌 에크먼. 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특징이 이 빌 에크먼은 원래 주식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아닙니다. 보통 서너 개 정도 가져가는데요. 이번에도 특징적인 게 나이키를 300만 주나 사들였다는 겁니다. 몇 년 전에 빌 에크먼이 나이키가 저가일 때 사서 1억 달러 정도 수익을 내고 이제 팔았던 경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차원인지 나이키 주가가 70달러 중반대까지 뚝 떨어진 상황에서 300만 주나 대거 매수를 하면서 역시 또 마찬가지 전략을 좀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매도한 종목은 알파벳 A, 구글이 들어있는 지주회사죠. 알파벳 A를 16% 비중을 줄였고 치폴레 같은 경우 사실 치폴레 때문에 빌 에크먼이 굉장히 더 유명해졌는데 치폴레도 22% 비중을 좀 줄여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하나만 더 보면 마이클 버리라고 이 사람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을 해서 역발상 투자를 해서 굉장히 대박을 냈던 그런 사람이죠. 되게 하여간 독특한 사람입니다. 역발상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
남들 다 기피하는 중국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. 알리바바, 바이두, JD.com, 진동닷컴이라고 하죠. 이 세 회사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반면에 마이클 버리 1분기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 금실물 투자 펀드인 PHYS 이거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한 분기 만에 다 팔아버렸습니다. 올 상반기에 금값이 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금값이 다시 조금 오르고 있죠. 경기 위축에 대한 이런 등등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이 실물 투자 펀드를 다 매도를 하고 다 중국 종목들을 좀 올인을 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다음 표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경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.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예.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전체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게 좀 논리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까지 좀 참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2분기 포트폴리오 변경 내용 중에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딱 이 정도입니다. 보시면 애플은 팔았습니다. 5.9%나 지분을 팔았고요. 이거는 역시 2분기 애플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이해로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5% 후반대, 6% 가까이 다 추가 매수했고요. 아마존도 추가 매수를 했고 PBUS라고 하는 거는 ETF 상품인데 이게 S&P 500. 을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입니다. S&P 500이랑 SPY라고 하죠. 우리가 흔히 S&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 많이 아마 갖고 계신 게 SPY, SPY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그거랑 거의 뭐 내용도 비슷하고요. 그다음에 수익률도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 PBUS를 1분기 때 많이 샀던 거를 2분기 때 좀 비중을 줄이는 4.5%를 매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애플을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매각한 거는 아무래도 좀 워렌 버핏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비슷하게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빌 앤 멜린다 재산 같은 이런 다른 그 운용사들이 투자 회사들이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.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늘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도 딴 데는 좀 팔았는데 추가 매수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.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들이 더 계속해서 더 강해 갈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다시 아까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서 투자 대가들의 이제 특징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. 워렌 버핏은 소비재, 그 다음에 에너지, 보험 이쪽에 주로 신규 매수를 했고 그리고 현금 비중 확대했다는 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드럭앤밀러는 천연가스 등 재생에너지 쪽 그 다음에 역시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회사를 좀 샀습니다. 비레크맨은 이제 나이키 저가 매수했다는 말씀드렸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캐나다 회사, 캐나다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를 하나 추가 좀 매수를 했고요. 마이클 버리는 이제 중국에 집중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좀 보면은 경기 둔화에 대비를 해서 필수 소비재랑 유틸리티 관련 신재생에너지 같은 이런 전력 설비 이런 쪽에 종목들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.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비해서 부동산 같은 관련주들,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를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, 뭐 대표적으로 필립모리스 같은 이런 회사들을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빅테크들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. 자 보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. 이런 대가들은 경기 둔화,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2분기 포트폴리오에서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드럭앤밀러 같은 경우 1분기 때 아르헨티나 주식을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.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쏙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한때 강하게 어떤 상승 흐름이 나타난 이런 데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대가들보다 드럭앤밀러가 주로 좀 투자하는 방식인데 드럭앤밀러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까지 늘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안정, 그러니까 현금 비중도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좀 축소하고 안정성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2분기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다. 이런 게 투자 대가들의 특징이다.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.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